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놀아보고 확인해 볼 제품 바로 고스트버그입니다. 오늘 같이 놀아볼 제품 고스트버그인데요. 외형은 일단 아주 귀엽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찐 애벌레의 모습이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 제품 안에는 귀여운 애벌레 로봇 그리고 지식백과가 들어있습니다. 지식백과가 뭘까요? 오. 왕진애, 애벌레,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크로코다일 이런 거는 버려! 자, 한번 애벌레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빠르다! 빨라, 빨라! 오! 정말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귀엽습니다, 아주. 자, 좀 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책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 놔봤어요. 그러면은 과연 애벌레가 어떻게 갈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애벌레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호. 자기가 그래도 방향을 전환해서 가네요. 신기합니다, 이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미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로가 지금 보이시죠? 이대로 애벌레가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 그렇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과연 거기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았어요. 가고 있습니다, 애벌레. 자꾸 저기서 왜. 아니야. 성공! 성공했습니다. 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스트버그로 같이 한번 놀아봤는데요. 미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해봤는데, 일단 미로에서 이 고스트버그가 벽을 만나면 자꾸 한쪽으로만 돌아가게 돼서 제가 제 손으로 몇 번 수정을 좀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미로를 잘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